엄마는 여기 왜 있어? 아, 나 집 나가고 이사했어? 야, 집 좋네 아주, 어? 잘 살고 있었네. 마치 내가 없어지길 기다렸던 사람처럼. 너 무슨 소리야, 우철아. 엄마는 네 생각뿐이야. 뭘 내 생각뿐이야. 엄마 원래 나한테 신경도 안 썼잖아. 너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? 호철아, 엄마는 너를 위해서라면 어디 가서도 다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이야. 기억 안 나? 네가 어렸을 때 그 철룡이 때려가지고 그 입 부러뜨렸을 때 엄마가 가서 그렇게 무릎 꿇었잖아. 철룡이가 누구야? 나 기억이 안 나. 철룡이! 철룡이 왜 몰라? 철룡이 그 망원시장 그 입구에 그 해물파전집 맛있게 하는데 그 집 둘째 아들! 야, 철룡이네! 아야, 철룡이네 해물파전! 날 지금 뭐 오징어 막 숭덩숭덩숭덩 썰어넣어가지고 새우 막 이마시게 이거 탱글탱글한 거 그냥 탁 넣고 그 부추를 싹싹싹 해서 이걸 그냥 이만한 데다 탁 넣고 그냥 이 밀가루가 이제 팍 넣고 쏙쏙쏙쏙쏙쏙쏙 해서 이만한 철판 이만한 거 그냥 기름 뜨거운 거에다가 그냥 한 국자를 이렇게 막 치또 이거 뒤집어내야 돼. 기름찌개 다비가 다비가 둘 셋 그러니까 갈색으로 겉에가 바삭바삭하게 탁 이거 그냥 그대로 그냥 접시를 쫙 해서 탁 뒤집어가지고 요거를 저분으로 이렇게 잘라서 먹을까 하다 아우 나 그냥 못 먹어. 아저씨 여기 나 막걸리 하나만 줘. 막걸리 톡톡톡톡톡톡톡톡 하면서 그 양은 거기다가 이거 톡톡톡톡 하면서 여기 물방울 싹 올라오면서 이야 씨 이거 뭐부터 먹나 씨 해물파전 한국국 막걸리 아우 너는 저 집에 가 있어. 나는 좀 끝까지 볼라니까. 그 집 철룡이네. 그 집에 그 망원동 앞에 있는 그 02543323. 어우 나 세상에 다 외웠네. 엄마 내 번호는 알아? 아줌마 아줌마 어머니 괜찮아? 어머니 그 집이 5시에 브레이크 타임이 끝나요. 가서 좀 사다 줄 수 있어요? 네 고마워. 오는 길에 그 장수 막걸리 두 병 부탁해요. 네. 어머, 철아! 엄마가 호철아, 네 생각뿐이야! 엄마는 네 생각뿐이야! 무슨 내 생각뿐이야! 엄마한테 나는 파전은 오징어보다 못한 존재야. 어? 아니야! 너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! 호철아! 아니야! 맞잖아! 나 갈 거야! 호철아! 내가 이러니까 집을 나가는 거야! 나 준비 다 됐어요! 아니! 누구세요? 호철군. 아니, 그게 아니고 저기... 잠깐만! 나 나가고 재혼했어? 아니 저기 호철 와, 나 없이 그냥 할 거 다 하고 살 아, 놔요. 그냥 둘이 행복하게 잘 먹고 잘 살아. 갈게요. 씨, 너 이 싸가지 없는 자, 너 잠깐 너 앞쪽으로 나와봐. 하지 마, 하지 마. 너 왜 이렇게 싸가지가 없냐? 너네 엄마가 너 안 찾은 거 같아 임마? 너 찾으려고 임마 네 엄마가 임마 전국에 방방곡곡을 돌아다녔어 임마. 하지 마, 어? 하지 마. 가만히 있어봐봐. 애 괜히 신경 쓰지. 야, 그 젊은 애들 많이 간다는 데 있지. 찾다 가다 보니까 우리가 임마 강릉에 교동짬뽕까지 갔더라. 와, 딱 거기 사람 길대. 어, 줄이 길어. 호철이 어딨나 한 명 봤어. 없어. 너가 그 밖에 줄에는 너가 없더라고. 어떡하냐? 내부로 들어가야지. 내부로 탁 들어가려는데 막아 우리를. 왜 막아? 1인 1주문씩 해야 된단다. 야 웃기다. 1인 1주문씩 해야 된대. 어떻게 니네 엄마랑 나랑 어쩔 수 없이 형식상 1인 1주문 딱 주문했어. 그리고 내부로 딱 들어갔지. 뭐가 그렇게 맛있는지 고개를 다 쳐박고 먹고 있더라. 어? 그거 어떻게 호텔이 어딨나 내가 조심스럽게 너 이렇게 찾아본 거야. 거기도 너가 없어. 내부에도 이마 네가 없어. 어떡하냐? 실망한 채로 네 엄마랑 딱 나가는 순간 짬뽕이 그대로 나오는 거야. 우리가 내부는 다 뒤집어놨지. 사장님이 정성스럽게 끓여놓은 거 요거 안 먹고 가는 게 미안해가지고 네 엄마한테 나랑 꾸역꾸역 교동 짬뽕 딱 한 그릇씩 완뽕하고 나왔어.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니? 뭐야 그냥 짬뽕 먹으러 갔다 온 거 아니야? 우리가 너 거기만 간 줄 알아? 너 젊은 애들 많이 간다는데 있잖냐? 젊은 애들 많이 간다는데 어? 우리 홍대 클럽까지 갔어 임마. 홍대 클럽에 혹시 몰라가지고 네 엄마랑 나랑 쫙 빼입고 들어갔는데 카드가 네 엄마 팔에 딱 잡아버리는 거야. 입벤지래. 어? 입장 벤지 임마. 네 엄마가 입장 벤지래. 어떡하냐? 나라도 혼자 들어가서 너 찾아야 될 거 아니야. 내가 들어갔어. 왔다 어두워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여. 앞에 안 보여. 어떡하냐? 입구에서 나눠주는 형광 팔찌도 있잖냐. 내가 팔에 10개씩 꼈어 이렇게. 이렇게 널 찾으려고 임마 이렇게 다닌 거예요 거기서. 어? 야 음악 소리 빵빵 울리지. 사람들 빽빽하지. 그냥
나 호철이 어딨나, 호철이 저깄나 계속 찾다 보니까 이 동작이 비트와 맞아떨어져 숨이 돼버리는 거야. 그냥 막 열심히, 야 사람들이 다 따라하더라. 유행이 나 그렇게 쉽게 되는지 몰랐어. 사람 진짜 부르면 어떻게 되냐. 원숭이도 나무 위에 올라간다고 나도 모르게 스피커 위에 올라가지고 우통 따고 춤을 추고 글라 비슷하게서 나와버린 거 임마.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. 하지마. 뭘 하지마. 얘기해야지. 왜 안 돼. 하지마. 왜 안 가만 돼. 있어. 왜 안 돼 임마. 이게 뭐야. 그냥 둘이 놀러 다닌 거 아니야. 그거 뭐 자랑하는 거야 지금.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마. 아 그냥 둘이 행복하게 살아. 나 갈 테니까. 호철아 이러지마. 나와 엄마. 하지마 호철아. 엄마 나오라고. 호철아 나와. 호철 나왔어요.